농현입니다. 농사, 나의 생계, 나의 업. 농사가 잘 되면 한없이 재미있고 한없이 좋은데, 농사가 안 되면 한없이 힘들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봐요. 얼룩이가 왜 나와요? 참외 경도가 왜안 올라와요? 참외가 왜안 달려요? 색깔이 왜안 나와요? 왜 희날이 비쳐요? 왜 시세가 안 좋아요? 참 슬픈 얘기죠. 그 감정을 받아낸다. 이것도 참 힘든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누님이 말했던 게 이건 것 같아요. 뿌리의 분포도와 뿌리 양과 그리고 뿌리와 토양의 유착 관계. 토양에서 뿌리한테 얼마나 많은 양분과 수분을 꾸준히 공급해 주느냐. 그리고 그 관계에서 이제 좀더 벗어나 이제 시설과 그리고 온도죠. 온도와 잎의 상관관계. 자, 온도로 인한 잎의 수분이 빠진다. 이런 역학적인 관계들.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오는 2차 좋은 일과 나쁜 일, 그런 부분들. 내 밭에 어떤 2차 피해가 온다면 그 모든 건 하나요. 토양이 물이 많든지 토양이 물이 적든지 이두 개가 먼저예요. 저는 그래요. 깨놓고 참외가 상품성이 안 좋다 그러면, 자, 순도 무시 안 좋다 그러면 곡물 연작을 두번 주라고. 오늘 주고 한 2, 3일이나 3, 4일 때한번더 주라고. 왜? 이래야 쟤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자, 근데 그 과정에 뿌리가 토양과 수분의 유착 관계가 좋아지고, 토양에 있던 수많은 2차 이제 물질들이 분해가 되고, 이런 과정이 새로운 무언가가 이제 계속 형성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뿌리가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계속 토양에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토양이 이제 수분을 어떻게 잡아주고, 토양이 이제 양분을 어떻게 잡아주고, 거기에 따른 이제 온도 변화, pH 지수의 변화, 이 모든 건 토양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그 모든 복잡함을 컨트롤하는 게 클러치가 물이라고. 가슴이 아파요. 이왕이면 농협비료랑 같이 하는 사람들이 농사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인드가 항상 있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 항상 같은 얘기예요. 토양의 양수분을 잡아내시고 한길 자라세요. 자, 그 과정에 열매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잎이 이상하다면 암연산을 고토를 연장을 치세요. 치다 보면 잎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자, 화이팅 하십시오. 항상 더 나아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